다음에 재영이 비교 1차 시험 준비되면 빨리 얘기하세요. 됐습니까? 다음에 비교 2차 시험 결과 모두 다 재시험 치기로 했습니다. 누가 마찬가지 시험 칠 준비되면 시험 1차. 달라고 하세요. 네? 이건 동명사 1차잖아. 오늘 비교 2차 시험 풀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 치고 있죠. 동명사 1차 시험. 다음 시간에 풀이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동태 포커스 50부터 수업 진행하게 되겠네요. 자, 먼저, 문제 풀이부터. 1번 문제부터 다들 틀리셨더군요.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I have two game CDs, you have six game CDs. 나는 게임 CD 두개 있는데, 요즘 누가 CD 씁니까? 그쵸? 다운로드 받아서 하죠. 어쨌든 나는 게임 CD 두개 갖고 있는데 너는 게임 CD가 여섯 개를 갖고 있대죠. 그렇죠? You have 무슨 무슨 게임 시리즈 as me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두 개고 얘는 여섯 개면 몇배 갖고 있어요? 세배 갖고 있죠. 그럼 넌세 배만큼 많은 게임 CD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넌세 배만큼 많은 게임 CD 갖고 있다는 뭐예요? Many game CDs as me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도 가능합니까? Times more game CDs than me. 여기 as가 아니고 뭐였다면 than이었다면 답이 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엔 나와 비교했을 때 as를 썼으니까 무슨 급 비교?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원급 비교. 그래서 원급 비교니까 as many as 쓰는 거예요. As many game series as me. 됐습니까? 1번 문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2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If you put a little salt into the food, it will be more better than you can imagine. 자, 이 부분 만약 네가 A little salt. 자, 이 부분 해석해 볼까요? If you put a little salt into the food가 뭔 뜻이에요? 오케이, 소금을 거의 넣지 않는다면이야. 소금을 약간 넣는다면이야. 그렇죠. 만약 약간의 소금을 넣는다면이죠. 만약 네가 소금을 거의 넣지 않는다면이라고 만약에 하고 싶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 물어본 건 뭐하고 뭐의 차이점? A little과 little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A little salt는 약간의 소금이죠. Little salt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면 만약 네가 소금을 음식에 거의 넣지 않는다면은 뭐겠어? If you put little salt into the food, 하면 네가 거의 넣지 않는다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면 뭐 unless you put salt 뭐 이래도 되겠고, 만약 네가 아예 넣지 않는다면 이건 거의 넣지 않는다면 하려면 a little 대신 little 쓰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에 만약 소금을 음식에 넣는다면입니다.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food 대신 왔죠. the food. 그 food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food는 훨씬 더 나아지. 지금 너무 싱겁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싱겁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소금 좀 넣으면 훨씬 더 나아질 거야 이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단어의 의미는 뭐라 해야 돼? 그렇죠. 훨씬을 넣어야 되겠죠. 훨씬. 그럼 훨씬이 아닌 건 누구죠? 그렇죠. very죠. 그럼 나머지 애들 much better, 훨씬 더 나아진다. a lot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그렇죠. still better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훨씬 5종 세트죠. a lot better, much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than you can imagine. 네가 뭐할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이 말이죠. 네가 뭐 예상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죠.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야. 지금 너무 싱거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북 A, 북 B, 북 C, D를 네 권의 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께겠죠, 두께. 그렇습니까? 그래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which book is the thickest book of all?
Books is the textbook of all. 됐습니까? 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할수 있나? Books is thicker than book, any other book. 단수, than any other 단수로 했습니다. than any other 단수. Books is thicker than any other book. 그러면, which book is the thinnest? Which book is the thinnest? Book B is the thinnest of all. 하면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 그 다음에, Book A하고 D는 둘이 두께가 같으니까, 둘이 무슨 비교할 수 있다? 원급 비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문장 보겠습니다. Book A is thicker than book B. 맞습니까? 그렇죠. A가 B보다 두껍다 했으니까. Book D is thicker than book A. 맞습니까?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Book D is as thick as book A. 그러니까 as thick as를 써야 되죠. As thick as. 만큼이나 두껍다. 오케이. 그 다음에 Book C is the thickest of the four. Book C is the thickest. 맞고요. 가장 두껍고요. Book A is the as thick as D. A하고 B, D하고 비슷하다 했고요. Book B isn't as thick as C. B는 C만큼 두껍지 않다. 얇단 얘기죠. 오케이. 그럼 book C를 주어로 바꿔볼까요? 5번 문장 book C를 주어로 바꾸면 C가 더 두껍다 하면 되겠죠? book C가 book B보다 더 두껍다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book C is thicker than book B 하면 되겠죠? 훨씬 더 두껍다고 쓰면 뭐 much thicker 이런 거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건 뭐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shorter, shortest 맞습니까? short, shorter, shortest. close, closer, closest. lazy, lazier, laziest. bad, worse, worst, little, less, least. 됐습니까? lazy는 뭐 I, Y를 I로 다 고쳐줘야 되겠죠. lazy, lazier, laziest. 그 다음에 bad, worse, worst, little, less, least. 그 다음에 many 또는 much 가볼까요? many, much는 뭐? 그렇죠. more. most 이런 불규칙적인 연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그렇죠 popular 이런 것들 더 인기 있는 more popular 힘든 어려운 hard 더 어려운 harder hardest 하면 되겠죠 hard harder 또는 hardest 이런 것들 more hard를 쓴 사람이 있던데 정말 여기는 없겠지 그치? 그렇죠 harder, harder, hardest. more hard가 됐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피곤하는 뭐죠? 피곤한? tired. 더 피곤하는? 그쵸? more tired. tired.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more tired, most tired. 이렇게 가장 기본 문제 형태에 대한 얘기, function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럼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A tiger is bigger than a cat 하면 되겠죠? A tiger is bigger than a cat. 호랑이가 고양이보다 더 크다. 네,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선생님 뭐 아주 엄청나게 큰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Albert Einstein. Albert Einstein이 누구예요? 뭐한 사람인데요? 뭐 과학자면 업적이 뭐예요? 그일 업적이 일? 그 봤는데 까먹었어요. 전기다. 또 조명. 조명. 아 에디슨 생각하고 계신 에디슨 거예요? 아인슈타인. 뭐? 아 우유. 아 우유 발명한 사람이다. 아이고 이래 무식해 갖고 되겠나 중3 중2들이 응? 상대성 이론을 처음으로 상대성 이론이 뭔데 상대성 이론 두 가지로 나뉘죠 1법칙과 2법칙으로 그렇죠? E는 MC 제곱 이런 공식 본적 있습니까? 저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E는 MC 스퀘어 에너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이죠.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빛 입자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Albert Einstein was the most
intelligent person in history. 인텔리전트가 뭐예요? 인텔리전트. 어? 부지런한. 아, 딜리전트다. 지적인. 똑똑한. 스마트 쓰면 되지, 그치? 인텔리전트 정도는 알아줘야죠, 인텔리전트. 그러면 그럼 인텔리전스는 뭘까? 인텔리전스. 지식이죠, 지식이. 인텔리전스. 여러분들 요즘 뭐 AI 하잖아. AI 인공지능. AI가 뭐의 약자야?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이 뭐가 그러면? Artificial. Artificial이 뭘까? Artificial.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 인공지능. 그럼 이거 뭐겠어? 인공. 사람이 만든. Man-made. Artificial. 그럼 Artificial Island는 뭐야? Artificial Island. 그렇죠. 인공섬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telligent 하면 가장 똑똑한. 그래서 Albert Einstein was the most intelligent person in history. 뭐 이거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들이 측정해봤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This computer is more than mine 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단어는 뭐라 뭡니까? Than 이죠. Than. 그렇죠. 비교급. 됐습니까? 그러면 This computer is worse than mine, better than mine, smaller than mine, nicer than mine, more expensive than mine 등에 더 안 되는 건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이게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Nicer than min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컴퓨터가 내 컴퓨터보다 더 꾸졌어 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몇 번이야? 1번. 1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성의 시간. 뭐? 왜? 뭐? 왜? 1번은 뭐? 이거 1번 봤어. 여기야. 그럼 여기 뭔지는 하고 뭐 그래서 이런 비교하고 무슨 뜻 비교라고 그래? 무슨 비교라고 하죠? 뭐 애가 있으면 무슨 비교라고 해? 얘는 뭐야? 이게 뭔 뜻이? 애스 스틱 애즈가 뭔 뜻인지 몰랐어? 몰라. 그거 보고 무슨 뜻 비교라고 누구만큼 너무하다 이거 알겠습니다. 도대체 4번 4번이요? 어? 4번이요? 어? 그럼 몇 번 보여야 하는데? 1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했습니다. 아 이게 답이다! 어? 그 다음 계속 다음 페이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Sunrises are as beautiful as sunsets. 그렇죠. 뭐 이거 뻔하죠. As 여기에 as beautiful 할 때 as 있죠. As beautiful as 할 때 as는 뭐로 바꿀 수 있다? So beautiful as sunsets. My recipe for fruitcake is better than yours. 그래서 오버 문제는 왜 나온 거예요 이거? 무슨 비교와 무슨 비교?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 여기에 beautiful은 원급이고 better는 비교급이니까. 됐습니까? 근데 sunrises가 뭐지? sunrise 일출이죠. sunset은 그러면 출몰. 출몰? 일몰. 출몰은 막 자꾸 나타나는 게 출몰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일출과 일몰. 그래서 일출과 일몰을 비교하는데 누가 더 아름답대요? 둘 다 비슷하게 아름다운 모양이죠. Sunrises 일출은 일몰만큼 아름답다. My recipe for fruit cake. Fruit cake 만들기 위한 나의
레시피는 나의 뭐 조리법이죠. It's better than yours. 네 것보다 나. 그래서 뭐, 그 뭐야, 뭐, 과일 케이크 장사끼리 싸우는 모양이죠. 우리끼리 놨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7번. 다음 문장과 뜻이, 두 문장이 뜻이 같아야 되겠대요. 알맞은 거 골라라. My MP3 player and Jiho's smartphone are almost the same size. 그래서 뭐랑 뭐랑 비교하고 있어? 나의 뭐랑 MP3 플레이어와 지호의 스마트폰에 뭐를 비교하고 있다? 사이즈를 비교하는데 누가 더 크다? 거의 똑같은 크기라고 얘기하죠. 거의 같은 크기다. 그러면 my 가볼까요? 답 넣어서 my MP3 player is almost as big as Geo's smartphone. 아, 그래서 무슨 급 비교해라? 그렇죠. 원급 비교할 때 almost the same size는 as big as로 표현 바꿔 표현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The same size는 as big as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Sam got 45 points in the math test. Sunny got 90 points in the math tes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5점하고 90점. 이 장면에서 Sam은 수학시험에 45점 받았는데 Sunny는 90점 받았다고 그러고 있죠? 왜 하필이면 숫자를 45하고 90을 썼을까? 뻔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선희는 몇 배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두 배만큼 더 많은 거죠. 근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as가 있으니까 그렇죠. 배수사 비교인데 배수사의 비교급이야? 배수사의 원급이야? 그죠? 배수사의 비교급이나 배수사의 원급이나 내용은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답 넣어서 읽어볼까요? Sunny's point is twice as higher as Sam's. Sam? 아, 여기에 책이 좀 틀렸네요. Sam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뭐? Sam's 해야 됩니다. Sam's in the math test. But twice as higher. 아, 이게 틀렸나요? Twice as high as. Twice as high as Sam's in the math test. 됐습니까? 일단 뭐 내가 선생님이 처음에 골랐던 얘는 왜 답이 안 되냐? as는 무슨 급 비교인데? 원급 비교인데 비교급 써 있어서 안 되겠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미추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I ran as fast as possible to get the lifeguard. 네요. I ran as fast as possible to get the lifeguard. 일단 뭔 소리예요? I ran as fast as possible. I ran as fast as possible. 난 가능한 빠르게 뛰어갔다 이 말이죠. To get the lifeguard. 왜? 왜 가능한 빠르게 뛰어갔대요? Lifeguard를 get하기 위하여. Lifeguard가 뭐겠어요? 구명조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구명조끼 같은 거. 구명조끼를 얻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뛰어갔다. I ran as fast as possible to get the lifeguard. Life 생명이죠. Guard는 보호자죠. 생명 보호자, 생명 보호 장치. 뭐 보통 구명조끼 같은 걸 lifeguard라고 얘기합니다. To get the lifeguard 하기 위해서 as possible as fast as possible 하게 ran 했다. 그래서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몇 번입니까? I부터 읽어볼까요? I ran as fast as I could to get the lifeguard. 오케이. 왜 4번이 아니죠? 오케이.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ran is ran.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몽땅 다 골라라. 오, 그렇죠. 이게 뭐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모르겠다. 그렇죠. Hozun is very hungrier than me 하고 있네요. Hozun is very hungry than me. 호준이가 나보다 더 배고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어요? Very가 틀렸어요? Very 대신 뭐 써야 되죠? Far, a lot, much, even, still. 그렇죠. 대표적인 much hungrier than me. 나보다 훨씬 더 배가 고프다. 일단 하나 골라냈고 He is more nervous than her. He is more nervous than her.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그녀보다 더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맞습니까? 맞죠. More nervous than. than을 썼으니까 비교급 비교고 뭐 nervous 같은 경우에는 nervouser er 붙이는 게 아니죠. More nervous 이렇게 more나 most를 써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the dog is as cute as the cat죠. The dog is as cute as the cat. 그 개는 그 고양이만큼이나 귀엽다. 뭐 비교급 하고 싶으면 the dog is cuter than the cat 하시든지 어쨌든 틀렸고요. 원급 비교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비교급을 써놔서 틀렸고요. The sea is deeper than the river. The sea is deeper than the river. 바다가 강보다 더 깊다. 이렇게 비교급 deeper 썼고요. than 썼네요. She is the most intelligent in her family. 그녀는 그녀의 가족 중에서 가장 그렇죠. 똑똑하다, 지적이다, 유식하다. 됐습니까? 맞죠. 답은 1번과 3번이 틀렸네요. 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씩 보면, 1번 문제가, 뭐 때문에 낸 거다? 뭐를 강조하고 싶을 땐, 그렇죠. 비교급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떤 뜻이 필요한데, 벌신이 필요한데, 매우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에 2번하고 뭐 2번하고 4번하고 같이 more nervous than, deeper than 잘 썼고요. as cute as 해야 되는데 as cuter as 해서 틀렸고요. 그렇네요. 칼질하기 어떻게 누구한테 뭐 해라 전화를 해줘라 아니면 또는 메시지를 남겨달라. 문장의 종류는 무슨 문? 영어물이죠. 그래서 please call me 하고 있죠. please call me, please call me. 그 다음에 들어갈 말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please call me possible or leave the message as soon as possible 하면 되겠죠.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대신 쓸 수 있는 거. 이거 명령문이라는 거 내가 괜히 얘기한 거 아니죠. 그쵸? as soon as possibl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as soon as 그렇죠. You can. 무슨 문이니까. 명령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문은 누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달란 말이야?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죠. 그러니까 you can. As soon as you can. 됐습니까? Please call me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possible, or leave a message. Okay. 그 다음에 또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어디서? 뭐 들 중 하나다? 그렇죠. 가장 얇은 책들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제가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걸 미리 생각하면 one of the 무슨 급? 최상급 플러스 그렇죠. 복수명사 이거 물어보는 거죠. 민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 그렇죠? 무슨 문제 풀 때 다 이걸 쓰려고 하고 있었어. 그치?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은 가장 얇은 책들 중 하나다. 이걸 일단 만들어 보면 가장 얇은 책들 중 하나는 뭐야? One of the thinnest books죠. One of the thinnest books. One of the thinnest books. One of 더가 없네요. One of the thinnest books. 자, 우리가 눈여겨볼 건 얘도 있죠. 그래서 this is one of the thinnest books in the bookstore.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될 건 얘를 썼는지 아니면 of를 썼는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것들 알고 계십니까? of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둘 중에서니까 of 뒤에 복수명사고 in은 어디어디에서니까 단수명사 쓴다 하는 거. this is one of the thinnest books in the bookstore. 오케이.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없죠. 그렇죠?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없죠. 만약에 이 책은 가장 얇은 책이다 라고 만약에 작문한다면 얘를 조금 고쳐 쓰면 되겠죠. 1번을 이 책은 가장 얇은 책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되겠다. This is the thinnest book in the bookstore. 그렇죠? 이것은 가장 얇은 책이다. 이거 책 this가 어떻게 복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this하고 books가 있는 건 뭐가 일치되지 않는 거야? 이건 수가 일치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책은 가장 얇은 이 책이라고 해놓고 이 this가 아니고 뭔 만약에 these였다. 그러면 여기에 books가 올 수 있겠죠. this의 복수형이 these니까. 하지만 여기 this니까 당연히 무슨 수야? 단수죠. 그럼 이 책은 가장 얇은 책이다라고 해야지. 이 책이라고 하면 갑자기 책들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one of는 누구누구
들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무슨 명사가 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이와 같이 복수 명사가 사용돼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2번 같은 게 틀린 이유는 최상급 와야 되고 더도 없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틀렸죠. 틀린 부분 두 군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더가 있는 건 좋은데 최상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원 얘는 더가 없네요. 더가 없어서 틀렸고 막 그래요. 최상급은 더를 좋아하죠. 오케이. 그래서 되돌아보는 시간. 네. 뭐? 네? 네는 못 받아. 또. 또. 아, 많이 듣는데? 네는 왜? 아니 안늘는 것만 완벽하게 몰랐네. 트와이스 써야 되는데 투 쓰고 하이 써야 되는데 하이에 썼고. 아니 원래 4번 쓰려고 했는데 1번만 딱 쓰고. 네가 지금 배수사 비교를 쓰는 게 7번이 처음이야? 배수사. 배수사 문제 여태까지 너 앞에부터 7번까지 뽑았는데 배수사 나온 거 쓰는 게 처음이야? 제일 1번 문제는 붙이고 있어야 돼. 어? 1번. 여기서 붙이기 시작했잖아. 왜 배수사 문제? 너 붙여야 돼. 배수사 비교에 대해서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1번 왜? 1번. 뭐야? 12번은 왜? 16번은 왜 틀렸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네가 뭘 몰라서 틀린 거 같냐고. 뭘 몰라서 틀린 거 아냐고. 어? 그래서 뭘 복습해야 될 것 같아? 어느 포커스를 복습해야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계속해서 12번부터 풀이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좀. 풀이 할 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게 공부지. 뭐 내가 많이 틀렸다고 뭐 적게 틀렸다고 칭찬하고 뭐 많이 틀렸다고 혼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많이 틀리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복습하고 재시험은 쳐야 되겠지만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화를 낸다든지 뭐 추가적인 숙제를 더 낸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잖아요.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 맞고 뭘 틀렸는지 자기가 파악하고 다시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음 중 미추신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The tiger is stronger than the fox. 이거 뭐 물론 여우 중에서 더 힘센 타이거보다 힘센 녀석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걸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 합니다. 어나 더 또는 복수명사 이런 거 써서 A tiger is stronger than a fox. Tigers are stronger than foxes. The tiger is stronger than the fox. 이런 걸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 없고요. than 썼으니까 비교급 쓴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her skin isn't as smooth as velvet. Her skin isn't as smooth as velvet. 그녀의 무엇은? 피부는 뭐만큼 어떻진 않다?
비단만큼 매끄럽지는 않다. 벨벳이 뭔지 이제 알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s 원급 틀렸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so로 바꿔 쓸 수 있지만 여기는 so로 바꿔 쓸 수 없죠. as smooth as velvet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일단 나왔는데 나머지 애들도 맞는지 꼭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뭐 재영이 같은 경우에 맨날 답만 고르고 그 밑에 있는 선택지는 맨날 안 봅니다. 내가 보면은 이건 줄 알았어요. 너 보면은 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지 고르고 나서 나머지 선택지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경향이 있다고 혹시 생각되지 않나요? Doing anything is better than doing nothing. Doing anything is better than doing nothing. 이게 뭔 소리야? 그렇죠. 아주 매끄럽게 잘했네요. 뭐라도 하는 것이 말이죠. 뭐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than 비교급, 비교급이니까 맞고요. Doing anything is better than doing nothing. 그 다음에 today is the hottest day of this year. 그래서 오늘이 이번 연도에서 말이죠. 올해 가장 더운 날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My brother's room is not as clean as my room. 나의 남자 형제의 방은 내 방만큼 깨끗하지는 않다. 그럼 5번 문장 같은 표현 준비됐나요? My brother's room is not as clean as my room 했듯이 My brother's room은 내 방만큼 깨끗하지는 않아. 니까 같은 표현 my room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쵸? 같은 표현 my room than my brothers 하면 되겠죠. My room is cleaner than my broth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3번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쵸? 자, 이 포커스의 제목은 뭐라고 붙일까요? 이 문제의 포커스 제목은 뭐였더라? 이것들인가요? Who is the best player in our soccer team? No one player in our soccer team is better than Bob. No one player in our soccer team is better than Bob. Bob is better than any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Bob is one of the best players in our soccer team. 제목이 뭐야 이거? 최상급 표현의 다양한 방법이죠. 최상급 표현은 뭐로도 할 수 있고 최상급으로도 할 수 있고 원급으로 할 수도 있고 비교급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런 문장 하나 딱 보여주고 이 문장 같은 뜻인 걸 골라라 다른 뜻인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고 그 문제를 내놓은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가장 쉬운 최상급 표현이죠.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하는 거.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면 Bob is the best player. Bob은 최고의 플레이어야. 그 다음에 누구누구 들 중에서야 어디어디에서야 In our soccer team. 그래서 of 말고 in 썼으니까 밥이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축구팀에서 밥이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밥이 제일이야. 그 다음 2번 문장 No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is as good as Bob. 그 우리 soccer팀에서 그 어떤 플레이어도 누구만큼 잘하진 않다? 밥만큼 잘하지는 못한다. 같은 표현이죠. 밥이 제일 잘해줘 이거. 그쵸? No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is better than Bob. 뭔 소리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통해서 원급 비교로 최상급 했는데 주어가 무슨 주어다? 부정주어를 사용해서 그 누구도 밥만큼 잘하지 못해 그 누구도 밥보다 잘하지 못해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 4번 표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4번 표현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Bob is better than any other player in our soccer team 에서 선생님이 여기다 설명하겠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 부분이 어디예요?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Bob is better. Bob이 더 잘합니다. than any other player보다 그 어떤 다른 선수보다도 in our soccer team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했죠. 됐습니까? 같은 표현이고요. 5번 Bob is one of the best players in our soccer team 뭔 소리길래 다른 뜻이야? Bob은 가장 잘하는 선수들 중 한 명이다. 밥만큼 잘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죠. 이거는 얘는 최고로 잘한다고 얘기했고, 얘는 밥처럼 잘하는 몇 명이 있는데, 밥도 제일 잘하는 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만 뜻이 다른 거죠. 됐습니까? 14번 문제 뭐 잘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얘는 그렇게 문제 난이도를 높게 하진 않았어. 하지만 이 같은 의미의 문장 네 가지 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A butterfly is much bigger than a fly. 뭔 소리야? 나비는 파리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죠. 그래서 나비가 훨씬 더 커요 부분도 틀린 부분 없고, 그 다음에 비교표 맞고 then 맞는 것도 맞고, 맞는 문장이에요. 나비가 파리보다 훨씬 더 커. 그 다음에 소라 is less fast than her brother. 소라 is less fast than her brother. 소라가 어떻대요? 그녀의 브라더보다 덜 빠르다 이 말이죠. 소라는 덜 빠르다 이 말이죠. 덜 빠르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그녀의 남자 형제랑 비교했을 때. 자, 2번 선택지 제목이 뭐야? 2번 선택지 제목이 뭐예요? 포커스 제목이 뭐였어요? 뭐 물론 비교급이죠. 비교급은 비교급인데 무슨 비교급? 거꾸로 비교급이죠. 거꾸로 비교급. 어? 거꾸로 비교급이라고는 안 했지만, 거기서 이거 배웠을 때, 이거 수업했을 때 기억나는 거 뭐가 있냐? 선생님 뭘 조심해라 라고 수업했나 이거? 수업할 때, 이 포커스 부분 공부할 때. 자, 키 큰, tall. 키가 더 큰, taller. 키가 더 작은 말고, 얘를 써서 표현하면 뭐였어요? less taller야, less tall이야. 그렇죠. less 뒤에 무슨 급? 원급이라고 얘기했었죠. less faster.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less faster. 만약에 얘가 지금 얘는 어법상 맞습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어법상 어색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 문제 출제할 수 있다? less faster 해놓고 출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less 뒤에 원급이 그거를 뭐 무슨 비교급이라고 그랬더라? 제목은 나도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거꾸로 비교급입니다. 덜 뭐뭐한. 그렇습니다. less plus 원급 해야 된다는 거 주의 줬습니다. Sora is less fast than her brother. 그러면 이 문장을 her brother를 주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쵸? her brother를 주어로 바꾸면, 아, Sora's brother를 해야 되겠네. Sora's brother를 주어로 바꾸면 Sora's brother is faster than Sora 하고 같은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쨌든 맞는 문장이고. Nights grow shorter and shorter in summer.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밤이 점점 짧아진다. 어느 계절에? 밤은 여름철이 되면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가을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뭐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 그러면? Shorter and, 그렇죠. Shorter and shorter죠. 이거 이 포커스 제목이 뭐였어? 그렇죠.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비교급 and 비교급. 원급 and 원급이 아니고요. 밤이 점점 더 훨씬 짧아집니다. 훨씬 말하는 건데 점점 더 짧아집니다. 여름철에는. 됐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과학적으로?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형성 일어나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현상은 낮과 밤이죠. 그냥 낮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왜 여름철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뭐를 지나고 나서 얘 얘기야? 자, 우리가 중요한 네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네 시점이 있어. 이 중요한 네 시점은 지구와 태양이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중요한 네 시점으로 나뉘는데, 제일 먼저 춘분이 있죠. 춘분. 그 다음엔 춘분이 지나고 나면 하지가 되죠. 그쵸? 하지가 지나게 되면 뭐겠어? 추분이죠. 추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동지가 오죠. 그쵸? 지구의 자전축이 14.몇 도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다. 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공이 있는 거 상상됩니까? 공 모양이 있는 거. 갑자기 과학 시간으로 바뀌었나요? 이러면 재밌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공 모양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밑부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반 구형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위쪽에 있는 반 구형을 북반구라고 그래요. 북반구. 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남은, 그래서 남반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름이 이제 딱 이 상태로 있단 말이야.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북반구가 태양빛을 어떻게 돼? 당연히 태양 쪽을 향해서 뭘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빛을 어떻게 돼서 무지하게 많이 받겠죠. 그렇죠? 이쪽이 태양을 많이 받겠어. 이쪽이 태양을 많이 받겠어. 당연히 여기가 태양빛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됐을 때, 이 각도를 잃었을 때가 시점을 보고 뭐라 그래? 하지라고 하죠, 하지. 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구가 이렇게 있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지자리에서 돌면서 낙감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 공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 밤의 길이가 짧아지다가 정확하게 요렇게 딱 되는 시기가 와. 이렇게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하게 똑같아져. 정확하게 12시간씩 이때가 추분이야. 추분. 그러고 이 상태로 요렇게 위치로 가죠. 그럼 이번에 북반구는 햇빛을 적게 받으니까 계절은 뭐가 되고 겨울이 되고 정확하게 이 각도를 잃었을 때가 동지.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왜 밤의 길이가 가장 길냐? 이 각도를 이루고 얘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잘 안 돼요?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그러니까 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빛을 여기서 쏘고 있잖아. 빛을 쏘고 있는데 이런 공 같은 게 똑바로 서서 돌고 있으면 정확하게 12시간씩 낮밤이 될 건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남반구만 맨날 낮이고 북반구는 맨날 밤인 거야. 근데 약간 애매한 각도로 있으니까 이렇게 각도를 이룰 때는 이 동네는 빛을 받는 시간이 짧게 지나가 버려. 그러고 나서 빛을 못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겨울이 되는 거야. 모르겠다. 좀 이따 과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라고 묻는다면 The nights grow shorter and shorter in summer는 뭘 지나고 나서의 얘기다. 하지를 지나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지구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입니다. The smaller the box is, the better it is. 제목이 뭐야?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더 비교급. 우리가 다른 표현 알죠? 좀 이따 하면 되겠죠? 같은 뜻의 다른. 그다음에 No country is larger than Russia. No country is larger than Russia. 제목이 뭐야? 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 어떤 나라도 러시아만큼 크진 않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내용은 뭔데? 내용은 최상급인데 형태는 뭐다? 미국급이다. 그거 할 때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걸 러시아를 주어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러시아를 주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4번 The smaller the box is, the better it is는 상자가 작을수록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작은 상자일수록 좋아요. 내가 필요한 건 최고로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같은 표현은 뭐? If is smaller, if the box is smaller, 만약 상자가 더 작다면 it is better. 됐습니까? If the box is smaller, it is better. 하고 같은 게 더 비교급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if the box is smaller, smaller가 뒤에 있죠. It is better. 지금 민규가 계속해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다 보여.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if the box is smaller, it is better. 그때는 더가 필요 없죠. 왜? 더는 원래 무슨 급을 좋아해? 최상급을 좋아하고 비교급은 원래 안 붙죠. 근데 더 어떨수록 더 어떻다 얘기할 때는 비교급을 앞으로 땡겨 온단 말이에요. 비교급을 앞으로 땡겨 왔으면
자, 그냥 얘가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다. 그럼 smaller the box is better it is 라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부터 더 떨수록 더 어때? 더 떨수록 더 어때? 더 떨수록 더 어때? 라는 말을 할 거다. 라는 뜻으로 더를 쓰는 거고. 더 작을수록, 이게 이제 한글하고 영어하고 똑같은 거죠. 더 작을수록 강자가 더 좋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를 쓰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한글 보고 가져간 거예요. 한글 보고 만든 문법이야. 그러니까 더잖아, 그렇지. 더 작을수록 더 좋다. 그래서 더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들이킨 거 눈치챈 사람도 있고 못 챈 사람도 있고 뭐 그렇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러시아를 주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주어로 바꾸면 뭐? 러시아 is the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이건 뭐냐면 또 러시아 is the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4번 문제 중요한 문제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에는 뭐 다양 1번 같은 경우에 멋지도 틀릴 가, 뭐 이거 베리를 쓴다든지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교급 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less 뒤에 원급이라 했어. 덜 빠른 이란 거 할 때 거꾸로 비교급 less 원급 이런 거 보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 앤드 비교급 보이고 더 비교급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을 비교급이나 원급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 파트에서는 맨날 표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라, 수미, 진주 이런 애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나이랑 에이지랑 하이트가 뭐였어요? 하이트 키겠죠, 그쵸. 그 다음에 weight, 몸무게도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미란이는 뭐 18살, 수미 around 18, 175, 172, 170. 그 다음에 몸무게 65, 72. 와, 이게 뭐 되게 키는 큰데 몸무게 적고 나가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미란 is as old as 수미. 미란이하고 수미하고 나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미란이 나이하고 그 다음에 수미 나이하고 같습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수미 is not as tall as 진주. 수미 is not as tall as 진주. 일단 무슨 뜻이야? 수미는 진주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이러고 있죠. 수미는 진주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면 이건 내용은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주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미하고 진주하고 비교했을 때 진주가 더 큽니까? 아니죠. 틀렸죠. 이거 다른 표현 진주를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주 is taller than 수미. 그렇죠? 진주 is taller than 수미가 아니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수미 is not older than 진주. 수미는 진주보다 더 나이가 많지는 않다. 수미는 진주보다 더 나이가 많지는 않다. 우리말로 좀 더 얘기하면 수미가 더 어떻다? 어리다. 이 말이죠. 수미가 더 어리다. 그럼 수미가 더 어리지 모르겠습니다. 수미가 수미랑 진주랑 비교하면 수미가 더 어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진주를 구어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not older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Not older를 다른 단어로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수미 is younger than 진주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수미 is younger than 진주인데 수미가 더 어리다고 아닌데 틀렸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주를 주어로 바꾸면 진주 is older than 수미. 진주가 나이가 더 많다. 진주 이 문장 그러니까 이 표 말고요. 이 표 내용 말고 이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을 하려면 진주 is older than 수미가 되는데 진주가 나이가 더 많다고 아닌데 요군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미란 is the tallest of all. 미란이가 키가 제일 큽니까? 제일 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선택지는 좀 꽈놓고 이런 선택지를 내놓으니까 답은 찾기는 좀 쉬웠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들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진주 is 2kg heavier than 수미. 진주가 몇 kg 더 나간대요? 2kg 더 나간대죠. 진주하고 수미하고 비교했을 때 진주가 2kg 더 나갑니까? 아니죠. 수미가 와야 되겠죠. 수미 is 2kg heavier than
진주 이렇게 서로 바꿔놔야지 맞아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6번 다음 보기의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은 Coins are heavier than bills. 이거 뭔 소리야 일단? 동전은 지폐보다 그렇죠. 동전이 지폐보다 더 무겁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같은 뜻이 되는 거 뭐 일단 맞는 얘기하고 있죠. 동전이 지폐보다 더 무거운 거 맞죠. 그럼 coins are lighter than bills는 동전이 더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 더 가볍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그다음 bills are as heavy as coins는 뭔 뜻이야? 지폐가 동전만큼 무겁다. 둘이 무게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또 틀렸고요. coins are not as heavy as bills. 동전은 지폐만큼 무겁지는 않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누가 더 무겁다? 지폐가 더 무겁다고 얘기한 거죠 이거. 맞습니까? Bills are as light as coins. 이것도 둘 다 무게가 같다고 얘기한 거니까 틀렸고요. Bills are not as heavy as coins. 지폐가 동전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동전이 더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5번이죠. 16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무슨 능력을 묻고 있어? 16번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이 다섯 가지 문장의 해석 능력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다양한 비교 표현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묻고 있고요. 그럼 17번. 다음 우리 말을 영작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자, 그래서 민규가 좋아하는 문장이네. 그렇죠? 농구는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다. 그래서 basketball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맞습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를 잘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네 양말의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렇죠? 이거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그래서 이 문장 보는 순간 이 한글을 읽는 순간 이 그래프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주소는 어디야? 포커스는 어디야? 비교급 밴드 비교급 The hole in your sock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잘 표현하고 있죠. The hole in your sock it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다음 누구는 민수는 누구보다 유미보다 무엇을 세 배 더 많은 사과를 이렇게 해야 돼. 영어스럽게 하면 세 배만큼 더 많은 사과를 또는 세 배 더 많은 사과를 뭐 했다? 샀다. 시제는 과거죠. 민수가 샀다. 민수 bought. 세 배 더 많은 사과를. Three times more apples. 자, 여기 more가 쓰였죠? 그럼 뒤에는 than이 와야 돼. as가 와야 돼. than이 와야 되니까 than you me. 모든 규칙을 잘 지키고 있죠. Three times more apples than you me. 세 배만큼 더 많은 사과. 세 배만큼 더 많은 사과. Three times more appl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수록 시험은 더 쉬워질 거야. 자, 이 한글 문장을 보는 순간 떠오른 포커스는 뭐야?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더 harder you study, the easier the exam will be. 이렇게 되죠. The harder you study, the easier the exam will be. 이거 좀 이따 똑같은 문장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게 가능한 빨리 전화해달라고 해주시겠어요? 명령문이네요. 누구에게, 그에게 어떻게 가능한 빨리 누구에게 나에게 전화해달라는 것을 뭐 해주시겠습니까?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됐습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요청해 줄 수 있나요? Could you ask him? 뭐 하라는 것을? To call me back.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Possible 대신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Okay.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The harder you study, the easier the exam will be. 같은 표현 뭐다? 그렇죠? If you study harder까지의 뜻이 뭐야? 만약 네가 더 공부한다면 쉼표 그 다음 부분 뭐? The exam will be easier. The exam will be easier. 이거하고 같은 문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교급 있고 여기도 비교급 있네. 그러면 이거 이 표현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harder you study, the easier the exam will be. The harder
you study, the easier the exam will be. 이해됩니까? 특히 민규 맨날 틀리고 있는데. 근데 알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에서 추가 질문했던 거 Could you ask him to call me back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possible 대신 쓸 수 있는 거 Could you? Could you? 아직 생각 안 했나요? Could you ask him to call me back as soon as he can? Could입니까? 왜 could가 아니고 can 해야 되죠? 어? 여기 could 쓰였는데? 과거 시제 아닙니까? 이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 한 거야? 뭐 하기야, 이거? 요청하기죠, 요청하기. 그러니까 얘는 요청하기니까 이거는 뭐, 이거 4종 세트네. Could you, can you, would you, will you. 이거죠, 이거. 과거 시제가 아니죠, 이 문장의 시제가. 상대방한테 미래 뭐뭐 해달라고 부탁한 거잖아, 이거. 어? 맞습니까? 그에게 요청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 과거에 요청해줄 수 있겠습니까? 입니까? 아니죠. 현재 또는 미래죠. To call me back as soon as 그 다음에 여기에 he can 뒤에 생략된 말은 he can 그렇죠. he can call me back 이 생략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could가 아니고 can을 써야 되겠죠. 능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and 비교급 보이고요. 그 다음에 three times more apples. more가 있으니까 than도 왔다는 거. 그 다음에 배수사 여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배포. 당황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과. Many apples. 더 많은 사과. More apples. 세 배 많은 사과. Three times more apples. 이 순서로 배치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인데 더 플러스 최상급에서 지금 틀렸고요. 그 다음. 반성의 시간. 영어 시험이라는 건 감으로 보는 걸 읽었어요. 지식은 필요 없고 왠지 좀 어색하면 보면 되죠. 그래서 감으로 왠지 이건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자, 여기서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누구랑 비교했을 때, 반나라 비교했을 때 몇 배만큼 아홉 배 더 밝다. 그러니까 여기 보다가 보이죠,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급 비교해라. 비교급 비교인데 뭘 넣어라? 배수사 넣어라. 배수사 넣은 비교급이죠. 보름달은 아홉 배 더 밝아 이렇게 쓰면 보름달은 아홉 배 더 밝다는 뭐예요? 더 full moon is nine times brighter. 여기까지 하는 거. 더 full moon is nine times brighter. 누구보다 than the half moon. L이 소리 안 납니다. half 할 땐. Full moon is nine times brighter than. 이거 또 나왔네요. 그쵸? 아까 3배 더 많은 사과가 뭐였죠? 3배 더 많은 사과. Times more apples. 그러면 9배 더 밝으니 뭐죠? Nine times brighter than. 됐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너무 피곤하다.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
어? 뭐가 생각나요? 자식들이 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영신의 시간이 더 짧을수록 더 shorter 더 break time is 그렇죠? The shorter the break time is 하고 쉼표 The shorter the break time is 그 다음에 더 more tired we are The shorter the break time is the more tired we are 어 알겠습니다 뭐 쉬는 시간 더 길게 드리죠 뭐. 그렇죠 잘 안 해요 The shorter the break time is the more tired we are 됐습니까? 같은 표현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Time is shorter 그렇죠 얘를 이렇게 뒤로 보내고 if를 붙이는 거죠 If the break time is shorter We are more tired 다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익혔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Pacific is the biggest ocean in the world Pacific이 뭐야 Pacific 뭐겠어? 바다 이름 어? 서해다 태평양의 내용을 봐라 퍼시픽이 가장 큰 오션이다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오션 중에 제일 큰 거 당해 뭐야? 태평양의 태평양 어? 예, 태평양은 모든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입니다 를 1번 문장 2번 문장 같이 하래 이거 최상급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이거 예 그럼 첫 번째 그 어떤 세계에 있는 그 어떤 다른 바다도 태평양만큼 크지는 않다 이거 하면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뭐 No other ocean in the world is as big as the Pacific 많이 봤죠. 부정주어 원급 비교. 그 어떤 녀석도 만큼이나 어떠친 big하진 않아. No other ocean in the world is as big as the Pacific. 그 다음에 여기에 힌트가 되는 건 여기에 ocean이 있다는 거죠. ocean. oceans가 아니고 뭐야? ocean인 거 그렇죠. 그렇죠. 단수야 복수야? 단수. 됐습니까? 그러면 the Pacific is 그렇죠. is bigger than any other 단수명사 any other ocean in the world the Pacific is bigger than any other ocean in the world the Pacific is bigger than any other ocean in the world 됐습니까? 다음 또 표다 표 진짜 많이 나오는 책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걸과 보이를 비교하고 있네요. 걸과 보이를 비교하는데 일단 첫 번째 비교 아이템은 뭐야? Searching for news죠. 뉴스 검색하기죠. 뉴스 검색하기는 누가 더 많이 해요? 똑같네요. 그다음에 playing games죠. Playing games 누가 더 많이 해요? 남자애들이 더 게임 많이 하고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기는 누가 더 많이 해요? 여자애들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첫 번째 보이즈가 search for news 한다 남자애들은 저 남자애들은 뉴스 검색한다 그러면 누구만큼 여자애들만큼 말고 남자애들 여자애들만큼 둘이 20% 20% 같으니까 남자애들은 저, 그러면 많은 뉴스가 뭐야 many news news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거 이거 S 부서 그러면 더 뉴스 are shocking이야 더 뉴스 is shocking이야 오케이 뉴스는 셀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럼 많은 뉴스 그렇죠 그러면 뭐만큼이나 뭐 많은 뉴스 하고 싶으면 뭐 as much as girls 하면 되죠 boys search for news as much as girls 남자애들 여자애들만큼 많이 뉴스를 검색합니다 Boys search for news as much as girls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애들 게임한다고 써있네요 Boys play games 어찌 게임합니까?
더 많이 하죠. 그쵸. 여자애들보다 더 많이. 그럼 여자애들보다 더 많이 뭐야? More than girls죠. More than girls. Boys play games more than girls. 아이던데. 그니까. 그 다음에 boys listen to music입니다. boys listen to music. 남자애들이 음악을 듣는다. 그럼 여자애들보다 덜 듣죠. 그쵸. 그럼 boys listen to music. 그쵸. less than girls죠. 됐습니까? 네. 이거 급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응? 어렵죠. 자, A, B, 장문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쓰레기보다 위험한, 가장 위험한,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일단, batteries. Batteries are very useful, so we use them a lot. 그쵸, 뭐와 뭐를 연결했습니까? 소로 연결되어 있으면 앞에 소 앞에 뭐, 소. 배터리가 매우 유용하죠. 쓸모가 많은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많이 쓰죠. We use batteries a lot. Are you listening to me? Are you following me? 응? Okay, but they are also dangerous. 그러나, they는 뭐 대신 왔어? Batteries are also dangerous.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죠. 배터리 위험하다고? They are, 자, 다른 어떤 쓰레기보다 위험하다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들은, 배터리는 다른 어떤 쓰레기보다 위험한 쓰레기다. 이러고 있죠. 왜? There is poison. 뭐가 있기 때문에? Poison이 있기 때문에. Poison 이런 단어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가르쳐줘도 잘 알더라고. Poison 이런 단어는. 왜 그럴까? 포이즌 이런 단어는 안 가르쳐도 잘 알더라고. 왜 그럴까?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포이즌 이런 단어 나오잖아, 게임에. 누가?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냐면, 독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부분 장문할 건데요. 건전지는 다른 어떤 쓰레기, 저기 트래쉬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렇죠? 그럼 그것들은 더 위험하다 이거죠. 그것들은 더 위험하다. 뭐 다른 어떤 쓰레기보다. 그럼 그것들 데이아부터 다시 다 데이아부터 쓰겠습니다. 그것들은 더 위험합니다. They are more dangerous. 그다음 그 어떤 다른 쓰레기보다 than any other에서 끝나면 안 되죠. than any other trash. 그래서 뭐?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They are more dangerous than any other trash. 답만 적으라 그러면 more dangerous than any other죠. more dangerous than any other trash. 그래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오케이. 그러면 이걸 최상급으로 하면 they are the most Dangerous of all trashes. 하면 되겠죠. 모든 쓰레기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 Because there is poison in batteries.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Some people say 하기를. 대시 생략됐죠. 대시 생략돼서. 뭐뭐라는 것 하니까. Some people say that the poison can be the most dangerous poison in the world. 'Some people say that the poison can be the most dangerous poison in the world.'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건전지에 들어있는 약, 그 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 can be니까 일 수도 있다 가능성이죠. 독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네요. So, 그러므로 we should be careful. 우리는 careful 해야만 한다. When we throw them away. 자, throw away가 뭐 하다예요? throw away. 그래서 버리다죠, 버리다. 던지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던질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throw away는 수고로서 무엇을 버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동사? 이어 동사죠. 그쵸. throw away them 할수 없는 거 아시죠? throw them away. throw it away. throw away batteries는 되지만. So we should be careful. Careful의 반대말은 그나저나 뭐죠? Careful의 반대말은 뭐죠?
careless 주의소. 주의 깊은, 주의 부주의한. careful, careless. 배터리즈 아 베리 유스풀. 유스풀의 반대말은 뭐죠? 유즈니스 쓸모없는 유스풀 쓸모있는 유즈니스 쓸모없는 careful 주의 깊은 careless. So we can use batteries a lot, but they are also dangerous. They are more dangerous than any other trash. 자, 그래서 they are more dangerous than any other trash를 no로 시작하겠습니다. no로 시작하는 같은 문장. no로 시작하는 같은 건 no other trash is more dangerous than them 하든지 뭐 as dangerous as them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제부터 보라 했죠? 22, 23 거. 관로 안의 단어가 형태가 알맞지가 않네요. 알맞게 하래요.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과 같도록 또 뭐 이런 거 써있는 거 보니까 밑줄친 문장이 당연히 뭐겠다? 최상급이겠네요. 그쵸? Don Drama is the most unique ice cream I've ever had. 자, I visited 했답니다. I visited what? Istanbul. What is Istanbul? Istanbul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지식.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영어 시험, 특히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스탄불이 뭔데? 아, 이름. 도시 이름이고. 야구를 하려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되냐? 축구는 한 팀에 몇 명이게? 11명. 농구는? 7명.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관심이 없더라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성적이 나와요. 상식, 커먼센스라면 커먼센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독서량이 얼마나 많은지도 파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시험에서. 그 때문에 뭐 이스탄불이 뭐지? 나라 이름이다. 뭐 아인슈타인이 뭐 했지? 이런 것들. 슈바이처 박사 알죠?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가 뭐 업적이 뭡니까? 뭐 했길래 그렇게 뭐. 어? 약을 만들었죠. 그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응? 희생정신 때문이죠. 의사인데 자기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질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무료로 봉사활동 많이 했죠. 아픈 사람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 활동을 했죠. 물론 뭐 안 좋은 짓도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뉴튼은 왜 유명하죠? 뉴튼은 왜 유명해? 뉴턴은 아닌데 뉴튼은 모른다.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제발 책 좀 읽어. 맨날 모르는데 책 읽으라 그러는데 그렇죠. 시간이 없죠. 그렇죠. 영어 숙제 때문에 그렇죠. 영어 숙제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렇죠. Okay, 그래서 I visited Istanbul, Turkey with my family last summer. 첫 문장에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글 쓴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어디를, 뭐 했다. 지난 여름에 가족과 함께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터키라는 나라의 특징 뭐가 있나요? 터키라는 나라는 아주 좀 뭔가 위치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피아 아이스크림 있다. 또 이게 쫙이다. 그 뭔데? 나라 꼬라지가 뭐 칠레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기축한 나라는 칠레인데. 터키라는 나라는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있죠. 그래서 오리엔탈 문화와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섞여 있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죠. 서양인과 동양인들이 섞여서 사는 것도 많고요. 옛날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된 이후에 동로마 제국이 터키로 바뀌게 되었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6.25 때 참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뭐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IS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터키로 가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미친 학생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녀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죽었을 것 같습니다. 총알 맞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나라입니다. I visited Istanbul, Turkey with my family last summer. We went 했다면 계속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We went to a Turkish restaurant.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좋겠죠. 그쵸? Turkey, Turkish 이런 거. Korea, Korean. Turkey, Turkish.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I saw. 와우. 그쵸. 이거 중요한 문장 딱 보이죠? 이 문장에 I saw a waiter serving don drama 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이 문장은 우리가 얘기할 게 좀 있죠. 이 과에서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습니까? I saw a waiter serving don drama Turkish ice cream 이런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러죠? Turkish ice cream with a knife and a fork 왜? 아이스크림인데 뭐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I saw a waiter serving don drama Turkish ice cream with a knife and fork.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좀 할 말이 있죠, 지금. 그래도. 그쵸. 이 과에서 다룬 건 아니고, 요 다음 과에서 다뤘지만. Eating ice cream with a knife and fork was very strange to me. 그렇잖아, 그쵸. Eating ice cream.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먹자 이러면 이제 부엌에서 뭐 챙겨와요? 아이스크림은 당연히 챙겨오고 또 뭐? 접시 챙겨온다고 좀 챙겨온 또 숟가락 챙겨오죠. 근데 얘는 무슨 뭐야? Eating ice cream with a knife and fork was very strange to me. 됐습니까? When I tasted it, it은 뭐 드셔봤어? Don drama 안 드셔봤죠? When I tasted don drama was 뭐 여기 된 왔으니까 당연히 hard는 뭐가 돼야 되겠다. Harder가 돼야 되겠죠. Harder than Korean ice cream. 됐습니까? 던드라마의 첫 번째 특징 뭐? 칼과 칼과 뭐 포크로 먹는다 또? 그렇죠. 한국 아이스크림은 훨씬 더 딱딱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It's harder than Korean ice cream. 계속 봅니다. It didn't even melt at all. It didn't melt at all until I finished eating it. It didn't even melt at all until I finished eating it. 던드라마의 두 번째 특징 잘 녹지 않는다. 됐습니까? 던드라마 is the most unique ice cream I've ever had. 문뜻이 일단 해석 던드라마는 가장 unique 뭐예요? 독특한 아이스크림입니다. I've ever had. 여기 뭐? 뭐 한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서 관계대명사 대신해야 되죠. 던드라마 is the most unique ice cream that I have ever had. 내가 지금껏 먹어봤었던 have plus pp 보이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경험이죠. 내가 지금껏 had 대신 쓸 수 있는 거 that I have ever eaten. 내가 지금껏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서 가장 독특한 아이스크림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건 최상급 표현이죠. 돈드라마가 가장 독특한 아이스크림들 중 하나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부정주어 나왔고 여기 as가 왔다는 거네요. 그래서 no other 가볼까요? No other ice cream I've ever had is as unique as 돈드라마. As 원급, as 원급 as죠. 부정주어를 통해서 부정주어 원급 비교로 최상급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No other ice cream I've ever had is as unique as don drama. 뭐 똑같은 거 하면 되겠네. 여기는 이번에 대리 있으니까 가볼까요? No other ice cream I've ever had is more unique than don drama. 마찬가지 위의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원급을 쓴 점과 그 다음에 비교급을 쓴 점만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돈 드라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힌트는, 물론 아이스크림은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여기는 단수가 쓰였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돈 드라마 is, 그쵸, more unique than any other ice cream I've ever had. 그래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Rama is more unique than any other ice cream I've ever had. 23번 마지막 23문제는 뭐로 마무리했냐? 최상급 표현의 다양한 다른 방식의 표현 방법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원래 글로 돌아가서 몇 가지 얘기할고 아까 얘기했던 I saw a waiter serving the drama Turkish ice cream with a knife and fork 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생님? 자, 이거 동명사야, 현대분사야. 볼까? 나는 웨이터가 돈드라마 서빙하는 것을 보았다. 뭐다? 자, 아니라고 했죠. 어? 이거 맨날 물어보면 이거 동명사라 그러는데 이거 동명사 아니라고 했죠. 어? 이거 안 합니까? 자, 이거 무슨 동사라 그래, 이거 써. 지각동사. 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오형식 문장이죠. 나는 모았다. 서빙하고 있는 웨이터를 보았다고 했죠. 서빙하고 있는 웨이터. 그러면 서빙. 자, 여기다가 이런 문제도 할 수 있다.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빙 자리에 얘를 빼버리고 빈칸 처리하고 여기에다가 serve를 괄호 해놓고 여기에 serve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모두 고르세요. 이런 문제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to serve 됩니까? serve 됩니까? serving 됩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serve의 형태는 뭐하고 뭐? serve하고 serving 두 가지가 되죠. 이거 무슨 동사라고? 진짜 모르네. 다 했는 건데. 지각동사, 목적어, 지각동, 봤다, 누가, 뭐뭐하, 나는 웨이터가 서빙하, 보았다. 여기다가 to 넣으면 돼, 안 돼? 왜 안 돼?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want A to do. 다른 애들은 5형식 문장에서 want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force A to do, order A to do 하는데 여기에 무슨 동사가 왔을 때는 동사의 종류,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 왔을 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help A do, see A do 맞습니까? 그리고 지각동사일 경우엔 사역동사일 땐 여기에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경우에 동사원형밖에 안 되고 여기에 지각동사일 땐 여기에 동사원형 또는 뭐 ing 형태가 올 수 있는데 얘를 10명 물어보면 9명이 다 동명사라고 한다. 왜? 해석해보면 나는 웨이터가 돈드라마 서빙하는 것을 보았다. 아 이거 백방 동명사네. 아니라고! 현재 분사라고! 왜? 하고 있는 돈드라마 서빙 하고 있는 웨이터를 보았다. 여기 뭐가 생겼댔다 그랬어? 어, 웨이터하고 서빙 사이에 생겼대만 뭐? 이게 생겼댔다고. 하고 있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 라는 구조다. 그래서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다.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형식에 대한 얘기다. 5형식 문장. 누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A에게 뭐뭐 말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고 요청하다. ask A to do.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뭐 요구하다. order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강요하다. force A to do. 충고하다. advise A to do. 이런 거 하는데 A에게 뭐뭐 하고 시키다. have A do. let A do. make A do. help는 둘 다 되고, to do와 do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각동사, 뭐? 다섯 가지 감각기관. 여기는 무슨 각이야? 이거는 무슨 각? 시각. 시각. 그럼 여기에 뭐? here, 청각. 또, 후각은? smell, 잘 안 쓰이지만. 그 다음에 미각은?
taste. 촉각은 feel. 터치는 절대 아니라 했어. 얘네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feel a do, feel a doing. hear a do, hear a doing. 뭐뭐 하고 있는 누구를 듣다 할 땐 hear a doing. a가 뭐뭐 하, 듣다 할 땐 hear a do. 얘들은 잘 안 쓰입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냄새 맡다 했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맛보다 이런 건 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얘들도 지각동사,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계된 동사들은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싶을 때 동사 원형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보다의 형태, 현재 분사나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로 표현한다. 이게 2학기 때 시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야. 지금 내가 방금 설명했던 것들은 전부 어디? 6과에 뭐 시험 친대, 6과에. 그래서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한대요. 제가 둘 다 동시에다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자,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라는 거. 나는 돈드라마 서빙 하고 있는 웨이터를 보았다. 얘는 현재 분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serve는 to serve 말고, to serve는 안 되고, serve의 형태로 들어와. I saw a waiter serve the drama.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eating ice cream. eating. 얘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eating ice cream with a knife and a fork. It was very strange to me.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다? 동명사다. 아이스크림 먹는 거. 뭐를 사용? 칼과 포크로 아이스크림 먹는 것. 안만 길어봤자 동명사 주어 뭐 취급한다? It was very,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표현 안 하고 It was very strange to me to eat ice cream with a knife and fork. 이 형태로 많이 씁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예, 재영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죠? 뭐 때문에 많이 틀린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럼 보겠습니다. 뭐? 난리 나고 18, 19, 27, 26, 뭐 하나 맞고 봐. 뭐 왜? 세임을 쓰고 싶으면 Boys searching for news the same as girls. 1번 노 언어, 노 언어를 보는 순간 뭐를 묻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10번 왜? 말 안 하기로 했어. 어? 왜? 몇 분인지 모르겠어. 스파워 왜? 더플러스 미용, 더플러스 미용, 아니 잘 모르겠죠? 아니, 이거 모르겠는가? 자, 만약에, 뭐, 만약, 네가 잠을 덜 잔다면 너는 더 피곤해질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일단 써있는데 만약 네가 덜 잔다면 If you sleep less. 만약 네가 덜 잔다면 If you sleep less. 넌 더 피곤해질 것이야. You will be more tired. 이런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할 거야. 이제 필요 없는 거 얘를 날려버리겠죠. 그쵸? 그리고 얘랑,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갖고 오면 됩니다.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더를 써주면 돼. The less you sleep, the more tired you will be. 비교급 있는 거 앞으로 이렇게 뜯어 보내면서, 어? 비교급 있는 거 이렇게 보내면서 더를 붙이면 돼. 응? 또 뭐 해볼까? 만약 뭐 뭐가 더 어떻다면 만약 더 어떻다. 만약 뭐. 뭐 이런 거. 너무 어렵죠. If you use more petrol energies, the earth will be hotter. 뭐 이런 건데요? 중앙. 무슨 말입니까? 만약 뭐가 더 한다면, 만약 뭐가 더 해질 것이다. 뭐가 더 해진다. 뭐 이런 것들. 아니, 잘 모르겠, 어느 부분은 잘 모르겠지. 또 19번은 아니야 써야 되는데 언어 공부하라 20번 뭘 몰랐는지가 중요한 거야. 뭘 적었어 틀렸어요 아니냐 네 머릿속을 몰라. 그 문제를 풀 때 내가 뭘 몰라서 이걸 틀렸을까? 이걸 얘기해달라고. 이게 봐요. 이 방법. 뭐하는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뒷부분, OX 퀴즈. 그래서 Sam is the가 있으니까 당연히 Sam is the fattest 해야 되겠죠. Sam is the fattest in my class. Today was the worst day, the worst day of my life. 맞는 문장이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하루였어. Other runs as if 이상 없는 단어 맞죠? Fastly가 없습니까? As fast as a rabbit. 개는 토끼만큼 빠르게 달린다. Fact를 얘기하고 있고요. Your bag is less heavy than mine. Less 뒤에 less heavier야, less heavy야. Less 플러스 무슨 급? 원급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Your bag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한강 is three times as long as this one. 한강은 이것과 비교했을 때 3배만큼 더, 아 3배만큼 길다. 더는 빼고 3배만큼 길다. 틀린 부분 없고 배수사 원급 비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번? 4번. 왜? 몇 번? 왜? The old Mary got the quieter she became. Mary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죠. 더 비교급을 문제로 내놓은 거죠. 예, 같은 표현은 as Mary got older죠. As Mary got older. Mary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she became quieter. As Mary got older, she became quieter. The older Mary got, the quieter she became. This game is the most popular in Korea. 이 게임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준호 through the wall as high as he could죠. through니까 아까 앞에도 이거 문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제 뭐야 민규가 왜 틀렸더라? 랜을 안 봐서 틀렸죠. 그다음에 she is one of the most famous singers in Asia. 얘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 중 한 명이다. This watch is 4 times as expensive as that one. 이 시계는 저 시계와 비교했을 때 4배만큼 비싸다. 누가? 얘는 다들 맞았고. 몇 번? 10번 왜? 네 번째 타임즈야, 네 번째 타임즈. 몇 번? 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비교 풀이 마무리해볼게요. 재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수동태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하면 수동태는 최소한 목적어가 능동태와 수동태의 전환이 가능하다. 나는 그 책을 읽었어 라는 문장은 그 책은 나에 의해서 읽혀졌다 라고 표현될 수 있단 말이죠. 나는 그 책을 읽었다, 그 책은 나에 의해서 읽혀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런 문장은 우리말로 수동태로 바꾸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말로 수동태로 바꾸는 거죠. 그녀는 사랑? 맞습니다. 누구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수동태라고 하고, 능동태일 때 최소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 목적어가 있어야지.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문장을 뭐 수동태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 b 플러스 pp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당연히 b 플러스 pp 형태는 b 플러스 pp를 쓰는데 왜 그렇다? 세 번째 녀석 어떤 시니까 일장 맡긴 어떤 시 앞에 b 동사 쓰면 뭐뭐 당한다, 도움받는다가 되는 거죠. 도움받는다. A little boy is help. A little boy가 도움을 준다가 아니고 도움받는다. 미나에 의해서. 그럼 시제는 b 동사 있으니까 b 동사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한다, 변한다. loved 부분, made 부분, cleaned 부분은 전부 다 무슨 시야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렇죠? 그럼 어떤 시가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happy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죠. I am happy면 현재가 되는 거고, I was happy면 과거가 되는 거고, I will be happy하면 미래가 되는 거니까 수동태에서 똑같이 이 세 번째 녀석 사랑받는 다 만들어진, 였었다, 만들어졌었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청소된, 다, 내 밀붙이니까 청소가 되어질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 녀석들, cleaned나, made나, loved 부분은 변화가 없고, be 동사 부분이 현재 시제네, 과거 시제네, 미래 시제네, 라고 시제를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넣고 싶다, be 동사 있으니까, are not, is not, are not loved, is not made. 됐습니까? were not thrown. 이렇게. not, wasn't, isn't 하면 된다. 그냥 묻고 싶다. was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 자,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받거나 당하는 형태로, 뭐뭐가 뭐뭐 되어진다, 뭐뭐가 사랑받는다, 미움받는다, 로 해석되며, 형태는 B 플러스 PP 형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사람은 by 플러스 목적격, 누구에 의하여. by 플러스 목적격이 무슨 뜻이라고? 의하여. 라는 뜻을 사용한다. 주로 동작을 받는 주체를 강조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자, 영어에서 중요한 건 어디로 보내요? 앞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는 왜 수동태라는 것이 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편지를 받았어. 김정은이 쓴 편지를 받았어. 배달한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해. 편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해. 누가 편지를 줬다는 내용이니까 누군가가 두고 갔겠지. 어?
그쵸, 밑에서 김정은 밑에 부하가 들고 왔겠지. 그쵸? 그러면 편지, 누군가가 편지를 트럼프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편지가 트럼프에게 주어졌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할까? 편지가 전달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배달한 사람이 누군지 중요인물이 아니죠. 그냥 김정은 부하, 뭐, 그냥 누구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중요할 때, 목적어가 중요할 때, 아,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가 건설되어졌죠. 그쵸? 누구에 의해서 건설되겠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졌겠죠. 그쵸? 그럼 피라미드가 기원전, 뭐, BC, 뭐, 몇 년도, 뭐, 4000년인가? 뭐, 기원전 4000년경에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를 BC 몇 년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죠. 당연히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는데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이집트 와서 피라미드 만들었겠냐. 그러면 뭐 피라미드가 뭐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언제? 기원전 몇 년에? 누구에 의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내 자전거가 없어졌어. 타고 올 때 자전거 타고 왔는데 그래서 누가 내 자전거를 훔쳐갔다 치자. 그러면 누가 훔쳐갔는지 알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내 자전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내 자전거가 뭐 당했습니다? 도둑맞았습니다. 누구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내 자전거가 도둑맞았다는 얘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목적어가 중요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수동태다. 그러니까 일단 형태적인 거 얘기합니다. Eric loves her. Eric이 언제 사랑한대? 언제 사랑한대? 현재 사랑한대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언제 사랑받아? 그래서 she was야, she is야. She is. 여기에 얘 때문에 여기 is가 she is loved. 이 loved는 사랑했었다가 아니고 사랑받는다. 사랑받는다.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뭐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뭐를 완성시킨다? 하다시 완성시킨다. She is loved. 누구에 의해서? By Eric.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잠깐 놀아보자. 그렇죠? 그러면 she isn't loved by Eric. 다시 에릭을 주어로 바꿉니다. She isn't loved by Eric. 그녀는 뭐 받지 않는다? 사랑받지 않는다. 누구에 의해서? 에릭에 의해서. 그러면 에릭 에릭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에릭이 사랑하지 않는다 뭐야? 에릭, 그렇죠. 에릭 doesn't love h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사랑받니 해볼까요? 그녀는 사랑받나요? 아이고. 그녀는 사랑받나요? Is she loved? Is she loved? 누구에 의해? By Eric?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Is she loved by Eric? 그럼 얘를 에릭을 주어로 바꾸면 에릭이 사랑합니까가 되겠죠? 에릭이 사랑합니까는 뭐죠? Does Eric love her? 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 번으로 안 될 거야. 일단은 지금 이해는 했어. 근데 익숙하지가 않은 단계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수동태에서 행위자가 일반인 혹은 알 수 없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by 플러스 목적격은 보통 뭐 해버린다? 생략해버린다. 해놓고 예문은 English and learned all of the world. 영어가 배운대죠. 그죠? 그 정도입니까? 영어가 학습되어진다죠. 그쵸? 배워진다죠. 영어는 학습되어집니다죠. learn 뭐하다야? learn 배우다죠. 그럼 영어가 배우겠어? 배워지겠어? 자, 내가 수동태 시작할 때 얘기했죠. 어떤 명사와 동사의 관계가 얘가 이걸 하는 건지 얘가 이걸 당하는 건지 꼭 알아야 된다고. 됐습니까? 빙그드 씨가 learn은 합니까? learn을 당합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무슨 태로 표현되어 있다?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영어가 배워진다. 알겠습니까? 어디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죠? 어디서? 언어, 전 세계적으로.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학습되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코끼리들이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죠.
그렇죠? 전시민, 전 세계에 있는 쥐들이 배웁니까?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배워지는 거야,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배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뭐가 중요할 때 쓴다? 자, 이건 눈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배워요? All over the world가 배웁니까? 아니죠. 얘를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뭐 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배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람들이 배운다. People learn. 그 다음 뭐 쓸까?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사람들이 배웁니다. 무엇을? English를. 어디서? All over the world. People learn English. People이 뭐 한다? 자, 이거 끊어 있긴 하는 거다. 누가 뭐 한다? People learn 한다. 뭘 learn 하는데? English를. 어디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걸 수동태 바꾸라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All over the world is learned.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분명히. 뭐를 뭐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더라 이럽니다. 뭐를 앞으로 가져오더라 이러면서 뭘 앞으로 가져오냐? All over the world를 앞으로 끌어가지고 와. 어? 자, 여기 의미를 보는 말, 사람들이 배운다 그랬어. 무엇을? 영어를. 무슨 어가 주어된다 그랬어, 내가? 목적어가 주어된다 했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거나 앞으로 갖고 오지 마. 절대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 분명히 연구했어요. 알겠습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했어. 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라고 했죠. 끊어읽기 우리가 괜히 배운 게 아닙니다. 끊어읽기를 통해서 모든 문법들의 다 다리가 될 수 있어. 끊어내기 통해서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아, 무엇이 뭐 되어진다, 목적어가 되어진다. 왜요? English is learned around the world by people. 근데 by people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해버렸다? 생략해버렸다. 예. 그래서 관로 안에 알맞은 거 보네요. Red roses are, the photo was taken by gestures are sometimes. gesture가 뭔지는 알죠? 그쵸? 보통 바디 랭귀지는 그건 재패니시야, 그러니까 잉글리시 아니야. 바디 랭귀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요즘은 뭐 미국인들도 알아듣긴 알아듣습니다. 근데 바디 랭귀지가 아닌 뭐가? 제스처, 제스처. misunderstand. 다음에 그 오래된 오토바이는 제게 아빠가 운전하신다. 이렇게 써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대로 하면 제게 아빠가 그 오래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신다 이런 문장이죠. 원래 문장은 제게 아빠가 누가, 제게 아빠가 뭐한다, 운전한다, 무엇을, 그 오래된 오토바이를. 그럼 그때는 Jack's father, Jack's father가 먼저 나왔는데 어? Jack's father가 앞에 없고 오래된 오토바이. 그럼 이걸 영어스럽게 쓰면 그 오래된 오토바이는 제게 아빠에 의하여 운전되어 준다 이 말인 거죠. 시제는 뭐? 현재죠. 그 다음에 이 만화 영화들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다. 시제는 현재. 오케이. 무엇을? 이 만화 영화들을 누가? 어린이들이 뭐한다? 사랑한다 였죠. 공동체로 하면 그럼 어린이들이 사랑합니다. 이 만화 영화를. 이건데 거꾸로 바꾸는 거죠. 목적어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코치는 누구에 의해서? 그의 선수들에 의해서 뭐 당한다? 존경받는다. respect 뭐 하다? 그렇죠. 존경하다죠. 그러니까 love 뭐 하다? 사랑하다죠. drive 운전하다죠. 그러면 모터사이클이 운전을 하겠어? 운전 당하겠어? 그렇죠. 만화 영화가 사랑을 하겠어, 사랑을 받겠어. 그러니까 코치가 존경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코치가 존경하는 게 아니고 코치가 존경을 받는 거죠. 시제는 현재죠. My boys love soccer matches. A cat chases a mouse. Chase가 뭐 하는지 chase? 쫓다. Follows, follow. 그다음에 the director made this movie in 2013. 디렉터는 뭔지 알죠? 그쵸? 디렉터 뭐예요? 감독이죠. 몰랐다. 알고 있었습니까? 감독인가? 알고 있었습니까? Jason stands in the front office. 네. 누구는 그 나무들이, 암만 길어봤자? They.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 베리에 의해. 뭐 되어졌다?
심다가 뭐예요? 심다. plant. 그러면 나무가 플랜트를 해요? 플랜트를 당해요? 어? 그러면 프랑스어가 스피크를 해요? 스피크를 당해요? 됐습니까?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네요. 고맙습니다. 또 돌아있는 거 있으면 마무리를 하시고요.